정중일 변호사는 이게 네네. 제3자적 관점에서 한 이야기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좀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의원의 사진이 생각이 나요. 네. 문재인 의원께서 뒤늦게 이제 가셔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왔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안는 사진이 그러나, 나왔죠.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뭔가 이 마음이 느껴진다. 문재인 의원의 마음이 느껴진다.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뒤집어서 보면 왜 저렇게 좀 못할까라는 지적들이신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또 뒤집어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 아닌가요? 박근혜 대통령께서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만 그 트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만 약간 가장을 하거나 분장을 하면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슬픔이 크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오히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정치 하는 것 같아요. 의도는 제가 말 그어서 죄송한데, 정 변호사님 말씀을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. 제가 웬만하면 남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잘안 드리는 사람인데,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지금 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, 그런 아니시겠죠? 의미가 아니라, 그러니까 예를 아니겠지만, 들면 사람마다 진심이라는 게 개인적으로.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. 그 말씀 다들 하셨어요. 우리 박정희 앵커도 하셨고, 황태진 평론가도 있고, 다 김광석 평론가도 하셨는데, 물론 우리 다 우리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, 기본적 마음이라는 게 진심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단히 추상적이고 공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정말로 마음이 다가가면요,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압니다.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심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맞죠. 예. 근데 지금 이심전심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이 객체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감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그건 강요할 바가 못 돼요. 굉장히 큰 참사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표정 없고 말 없을 수 있어요. 그렇다고 그 사람의 고통의 크기가 작은 거 아니거든요. 여기서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국가적 대형 재난이나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이것은 내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그 태도의 문제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든지 제3자적 심판관의 태도라든지 이것이 강력한 비판이 된 이유는 대통령이 그 잘못을 저지른 현장의 책임자들에게 문제를 돌려버리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 하는 겁니다. 이 안타까운 것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한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주 가장 최악의 재난이라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대통령이 심판관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. 당사자가 돼야 된다. 당사자, 책임 당사자가 최종적인 된다. 책임 자, 당사자가 돼달라고. 그러면...